이 시간은 재즈인 재즈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야, 아, 시간 참 빠르죠? 와, 이제 두달 반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아, 뭔가 아쉬운 것도 크고,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네. 시간도 빨리 가고, 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봄 얘기를 자주 하셔서, 네네네. 어쨌든 다가오는 겨울을 후다닥 보내보려고 봄을 맞이하고 싶은, 아직 겨울 오지도 않았지만, 네. 사실 저는 겨울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네. 후다닥 근데 보내보려고 싶었어요? 확실히 아무리 겨울이 좋아도 네. 두달세달 계속 되다 보면은 네. 힘들고 네. 지루해지고 뭔가 이제 밝은 생기 이런 게 네. 좀 기다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봄을 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뭐 대화가 항상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게스트마다 특징이 딱 있어서 그렇죠. 그분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네네. 특히나 그 수요일에 나오시는 공성환 교수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하고는 날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맨날 날씨 공성환이라고. 오. 네. 올 때마다 날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뭐 태풍이 온다거나 추워진다거나 더워진다거나. 항상 예. 그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어. 날씨 공성환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저도 하나 글을 붙여주시죠. 그러면. 아. 사운드 PC. 그런데 사운드 PC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고 네. 보통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육아 빼고. 아. 글쎄요. 그 이후에 이제 저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 궁금합니다. 자죠. 이제 끝나면. 아, 정말요? 그렇죠. 특별히 뭐 다른 거 안 하시고요. 아, 요즘에 집에 가서 TV를 봐본 적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업이 이 직업이기 때문에 뉴스 네네. 챙겨봐야 되고 어떤 영상 미디어를 좀 접합니다. 휴대폰으로.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이 드는데 아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나운서의 삶. 아, 아나운서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방송인, 언론인. 아, 그렇죠. 쫓아가야 아, 되니까요. 예. 쫓아가야 되니까. 예. 예, 그렇죠. 화이팅 하십시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예. 어떨 땐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근데 봐야 되니까. 네네. 예,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우리 유도성 님이 네. 제주도 아, 최고의 방송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제가 잘못했나요? 잘하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아, 그러면 박수현 씨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뭐 보통 하루 일과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재밌게 느껴지는 다시 일이고요. 다시 작업 일터로. 그렇죠. 단지 방이 바뀌죠. 제 조그만 그 작업방에서 네. 이제 거실로 나오는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저녁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거나 네. 드라마를 보거나 아, 좋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난 후에 네, 네. 잠들기 전에는 뭐 한 시간에서 네. 길면은 두 시간 네. 아니면 새벽까지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너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아 역시 음악가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뭐 포도 주스도 마시고 네. 예, 그리고 하얀색 주스도 마시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음악들을 감상하는 아, 시간을 포도 주스 약간 그 알코올 살짝 들어간 그런 맹물 주스 먹어야 되나 생각했더니 아 예, 하얀색 성인이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유일한 낙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네, 네.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들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네. 그 주인공의 성격이나 그 주인공의 그런 야망 그런 네. 움직이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음악을 듣다 보면은 와 이런 진행 혹은 이런 멜로디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본다면은 저런 무대 매너 네. 예, 저런 걸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밤에 관련된 그거 좀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야상곡. 야상곡. 예.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야상곡. 뭔데요? 녹턴. 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곡 제목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녹턴. 언젠가는 야상곡. 제가 검색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 순간에 이해했는데 지나고 나면 까먹어갖고. 예, 저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녹턴이란 말을 많이 네. 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로 녹턴? 뭐 네. 저는 녹턴에서 이때 동안 솔직히 뭐 친근한 맞는지는 알아서 가을이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분위기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가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뭐라고 생각하는데 녹턴이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상국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네. 야상국은 주 밤에 영감 받거나 혹은 그래서 그친 밤을 뛰는 국계의 장단 뭐 되네요. 밤에서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검색을 하면 되면은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보내실 텐데 네네. 그럴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지금 봤어요. 어떤 곡 들으세요? 저는요 들고 오시고 들고 가세요. 예.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들 중에 와 정말 잘 어울린다. 밤에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네네. 이런 곡을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곡 다이앤 크로이라는 캐나다 대생의 피아니스트. 그래 한번 소개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네. 또는 아노스께서 이런 심 저 되게 기분 같아요. 이런 그 이건 거. 그럼 됩니다. 생각은 안 나도. 다이앤 크로이. 예. 1994년에 발표된 앨범 속해 있는 네. Only Trust Your Heart 당신의 마음만 믿으세요. 네. 벌써 제목에서 주는 그 뭔가 씁쓸한 왠지 이래야 될 것 같네. 정말 처음 봐도 네. 제가 가사의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Never Trust Your Heart 네버 Trust 부르시네요. 그걸 믿지 마요. 언젠 뭘 버터가 찾으려고 할 때 한 글을 드려요. 그 다음은 Never Trust the Moon When You're About to Taste His Kiss 노래하는 분이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그 남자와 마시게 될 때는 다리 하는 얘기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무리 너가 사랑에 빠져들더라도 너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아. 그리고 그 남자의 달콤한 말에 휘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자 믿지 마라 그거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잘못된 일은 아닌데 네, 아니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사랑에 빠질 때 빠지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야 되는 주인공 보면은 상에 빠지게 되면 자기 모든 것을 다리고 그렇죠. 내려놓고 한 사람만 사랑하다 결국 힘을 끄시는 그 자 본인의 모든 매력을 그 끝나면 예. 맞습니다. 보통 이 노래는 그걸 경계한 노래 아 가신 분이네. 이 곡 들으실 때 네. 그 연주를 귀에 넣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단정히 근데 이게 마치 당신의 마음 두드리는 아. 그런 느낌 예. 하시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예.